번째 본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상은 1루수와 2루수 부문 시상이 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K모델의 대표주자 한현민 씨 그리고 K팝의 대표주자인 우주소녀의 멤버 엑시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한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엑시입니다. 네, 한현민 씨는 모델 예능 연기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더니 야구까지 그 영역을 넓히셨더라고요. 아니, 활동까지는 아니고요. 올해 연예인 야구 대회에 출전했는데요. 사실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 야구 꿈나무였습니다. 어머니가 한화를 다니셔서 한화 경기를 자주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야구를 보기 시작해서 야구선수까지 꿈을 꿨었죠. 네, 워낙 피지컬이 좋으셔서 야구선수를 하셨어도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알았으면 제가 시구할 때 한현민 씨에게 좀 배워갔을 텐데 제가 사실 이번에 시구를 할 때 너무 긴장을 해서 패대기 시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팬분들과 구단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아, 최선을 다하다 그랬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우주소녀가 부럽던데요. 시구 많이 하셨잖아요. 네, 감사하게도 저희를 많이 불러주셔서 저희가 KT 두산 롯데에서 또 시구와 시타를 또 하게 되었는데요. 10개 구단 모든 경기장에서 보는 게 저희 우주소녀의 목표입니다. 네, 멋진 목표네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미션이자 목표인 완벽한 시상을 위해서 빠른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1루수 부분 후보들부터 만나보시죠. 1루수 부문 두산 베어스 오재일,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 SK 와이번스 로베, KT 위즈 오태곤, 삼성 라이온즈 러프, 네, 첫 번째 수상자는요. 아, 굉장히 떨리네요.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1루수 부분 수상자는 네,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 축하드립니다. 네,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 선수는 장타율 2위, 득점 3위, 타점 출률 7위를 기록했는데요. 홈런 33개로 통산 다섯 번째 홈런왕을 차지하며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1루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병호 선수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예. 아, 꽃다발도 참 많이 받고 박병호를 연호하는 팬들의 네. 소리와 함께 또 수상을 했습니다. 열기가 엄청 뜨겁네요. 그렇습니다. 네, 꽃다발을 잠시 옆에 도와주시고 네. 박병호 선수께 수상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아이고, 글러브가 떨어졌어요. 아, 예. 물도 떨어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섯 번째로 봤는데 받을 때마다 네,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았던 키움 히어로즈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코칭 스태프, 선수단 너무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신 키움 히어로즈 팬분들 그 응원 잊지 않고 내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헌신하고 노력하는 게 너무나 고마운데 50살까지 야구하기로 했으니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호 선수였습니다. 더 좋은 일 생기라고 이렇게 좀 떨어지고 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박병호 선수. 예, 저건데 붙여주나요? 아, 예. 계속해서 좀 AS 꼭 빨리 좀 해주시고. 네. 더 좋은 일들이 박병호 선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현민 씨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키스톤 콤비의 한 축이죠. 이루수 부분입니다. 네, 신인급 선수부터 베테랑까지 쟁쟁한 선수들이 후보로 선정돼 수상자가 누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문인데요. 이루수 부분 먼저 후보들부터 만나보시죠. 이루수 부문 LG 트윈스 정주현, NC 다이버스 박민호, KT 위즈 박경수, 기아 타이거즈 안치홍, 삼성 라이온즈 김상수, 한화 이글스 정은원, 네, 이루수 부문 후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한현민 씨가 발표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모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빨리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로브 시상식 이루수 부문 수상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NC 다이노스의 박민호 선수. 네, NC 다이노스의 박민우 선수 총 125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3위, 득점과 출루율은 5위, 안타 7위에 오르면서 2019 골든글러브 2루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박민우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꽃다발 받으시고요. 네, 또 팀 동료 양희지 선수가 꽃다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C 다이노스 선수 박민우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 오면서 만약에 상을 받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왜 다들 감사하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야구하는 내내 이동욱 감독님을 비롯하여 항상 좋은 지도자분들을 만났었고, 그리고 항상 모범이 되어주시는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 그리고 항상 의지가 되는 우리 다이노스 팀원들까지 함께여서 제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는 NC 팬분들,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여전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팬분들 덕분이라는 거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오른 이 자리가 제 개인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무겁고 감사하게 받고 내년에 우리 모두의 꿈인 팀 우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우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서 수상을 했던 박병호 선수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